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새우 어항을 세팅하고 1년이 넘었는데요. 작은 새우 6마리로 시작해 지금은 200여 마리가 된 것 같습니다. 파란색, 체리새우 등 다양한 색의 새우들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걸 왜 같이 키우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교배되면서 다른 색이 발현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의 어항에서는 다른 색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은 원래 녹색을 띤 갈색입니다. 인간이 사육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발색을 띠는 아이들을 선별하고 개량했죠. 좋은 표현으로 개량이지 근친교배죠. 근친교배는 심각한 유전병을 발생시킵니다. 기형이 생기거나 환경 적응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온도가 조금만 변하거나 수질이 조금만 변해도 죽는 경우죠. 성체 새우의 착색 밀도는 판매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화려한 새우들로 근친 교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새우들이 죽는 것을 반복합니다. 기형 새우들은 얼마 못가 죽죠. 강아지 종류마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병으로 단명하는 경우도 있죠. 저의 경험상 시골 똥개들은 오래 살더군요. 그래서 우리 새우들도 시골 똥개처럼 키워요. 시골 강아지들은 하루 종일 논, 밭, 산을 뛰어다니고 놀죠. 새우들에게 수초는 논, 밭, 산 같은 존재입니다. 수초를 키우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우를 키우는 건지 수초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수초를 구매하실 때 육상에서 키운 수초, 특히 뿌리가 없는 수초를 판매하는 곳은 피하세요. 80% 이상 잎 녹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잎이 녹아도 뿌리가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없으면 죽죠. 몸체 전부가 물속에 잠겨서 자라는 침수성 수초를 키워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침수성 수초가 아니면 물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항에 있는 수초는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헤테란테라, 마치모, 하이그로필라를 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새우가 많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먹이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체는 늘어나는데 먹이가 적으면 가끔 대량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먹이를 너무 많이 주면 미생물이 폭증해 산소가 사라져서 대량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산소는 수초도 사용하기 때문에 새우 달팽이가 어항 위에 모여 있으면 빨리 환수를 해줘야 합니다. 녹조 현상이 발생하면 물벼룩을 넣어주면 해결됩니다. 필터는 가끔 틀어주는데요. 어항의 미세 분진이 날릴 때만 해줘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